지금 5개 종목 지금 보셨는데요. Y라는 종목으로 일단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LX 뭐 인터내셔널 같은 네. 경우에는 오늘도 뭐 10%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뭐그 외에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OCI, 뭐 SGC 에너지, 캠트로스 이렇게 뭐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전반적으로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상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원자재 가격 관련, 원자재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들 업종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바로 어제 이제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이런 원자재주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안에서 LX 인터내셔널 그렇다고 지금 뭐 오늘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사두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뭐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원자재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강세의 흐름을 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와 또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또 급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뭐 만약에 재차 또 안정세를 찾는다. 그리고 또 재차 또 상승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급락세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이제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우선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물류와 또 자원 부분 쪽에 호조세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3분기와 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상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래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오른 원자재 가격이 또 4분기에 또 반영이 된다라는 점에서 4분기까지 즉 하반기 내내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또 지금 이제 동절기 재고 수요와 더불어서 이제 또 4분기에는 또 물동량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3, 4분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는 지금 한 3만 원. 오늘 지금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서서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낙폭을 좀 되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3만 1,15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한 3만 원대 부근에서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주가가 이제 급락하기 이전 가격인 한 36,000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26,000원, 그러니까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6,0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 또한 3만 원 정도 조정된다면 매수 괜찮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버텨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주가가 이미 좀 크게 하락한 상황이고요. 뭐 보시면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한 2주 정도 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이러한 즉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최근에 한 2주 동안 주가가 상승한 것을 다 이제 반납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미 지난달 한 중순 정도 가격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만 원대
부근, 그리고 3만 원 초반 정도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와이러너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OCI는 왜 그런가요? 같은 맥락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호재라든지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장이 워낙에 특히나 이제 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특별한 뭐 이슈가 없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원자재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네.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네. 더불어서 또 중국의 이러한 전력난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또 이제 태양광 또 친환경 에너지가 또 이제 대체재로 또 부각이 되면서 OCI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최근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또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또 겹치면서 오늘 주가가 한 6% 이상 좀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기에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LX 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향후에 뭐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미 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안정화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이제 4분기에 또 성수기에 좀 진입하는 만큼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4분기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4분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 태양광 시장이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OCI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지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8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강세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네.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의 지금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업 외에서 또 추가적인 이익도 지금 발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지금 도시개발 지금 인천 하객동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가 계속해서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왔지만 이제 분양이 본격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분양 이익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큰 폭의 이러한 또 이제 본업 외단에서 큰 폭의 이제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올해보다도 또 내년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OCI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시에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오늘 많이 하락한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낙폭을 좀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장중에는 한 13만 3천 원 정도 수준까지 크게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한 14만 원대 부근까지 지금 이제 되돌림이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은 매수가로는 제가 한 13만 한 7천 원 정도 수준으로 우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6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12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뭐 급락한 OCI지만 3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되고 내년 또 본업 외에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매매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러너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와이러너 종목 캠트로스인데요. 캠트로스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빠졌을까요?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오늘 뭐 특별한 악재 요인이라든지 뭐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한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 보시면 뭐 올해 내내 주가가 엄청난 지금 상승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지금 지난 7월 대비해서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한 5천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15,000원 수준이니까 네. 거의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운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의 성격이 그동안에 이제 좀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적인 그러한 성격이 좀 강한 그러한 좀 하루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동안에 워낙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뭐 3개월 만에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한 이유가 바로 이제 2차 전지 핵심 첨가제 이제 제조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즉 2차 전지 소재 이제 메인 업체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네. 제2의 첨보라는 그러한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에 주로 이제 탑재가 되면서 이제 그런 배터리 화재 방지를 막아주는 그런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2차 전지 쪽, 2차 전지 배터리 셀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GM 볼트의 그런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더욱더 네. 중요도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뭐 캠트로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배터리 충방전 시에 이제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 그러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재를 막아주는 이제 해결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많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소재 2차 전지 핵심 소재 업체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장기 성장성 그림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주가가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한번 매수 관점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 이상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정도 수준, 그러니까 15,500원으로 우선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2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제 한 5천 원대 수준에서 지금 불과 단기간에 한 1분기 만에 주가가 한 3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언제든지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절 라인은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한 13,000원 정도로 잡으시면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장기 성장성을 보고서 좀 추세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도 실적 긍정적으로 붙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캠트로스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실적이 주가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뭐 5년, 10년 뒤, 그러한 미래에 이러한 현금 흐름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시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뭐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캐파를 확장해 나가면서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서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섹터의 업종도 워낙에 급등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와이라노 종목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강남금융센터 메리츠증권 정용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